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기 때문요. 짜자잔. 크로스락 일렉 케이스입니다. 하드 케이스급의 탁월한 보호력과 안정성을 가진 소프트 케이스예요. 폼 케이스나 하드 케이스만큼 악기 보호 그리고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제품이고요. 보통 소프트 케이스와 달리 30mm의 두텁고 탄탄한 멀티 패딩으로 전체적으로 감싸져 있어서요. 악기를 360도로 보호하는 안정적인 킥백입니다. 안쪽을 보여드릴게요. 짠. 네. 짠. 네. 딱 겉모습만 봐도 굉장히 튼튼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타 킥백류에는 찾아볼 수 없는 1680D. 예, 그 D라는 숫자는 이제 이 짜임의 굵기를 말한대요. 1680이나 되는 그 굵기의 짜임으로 전체적으로 트윌 폴리에스터 최고급 외장재가 여기에 쫙 되어 있고요. 벨벳 인테리어도 갖추고 있으면서요. 또 탈부착이 가능한 넥 서포터 블럭이 안쪽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원하는 위치에 넥 서포터를 장착해서 악기를 안정성 있게 보관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쪽에는요, A4용지 사이즈 이상의 악보 및 그리고 기타 관련 액세서리를 보관하기에 진짜 되게 넉넉한 수납 공간이 더블로 레이어드 되어 있어서, 네,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넓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납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 위에 상단 쪽에서도요, 액세서리나 케이블 같은 거 여러분들이 수납하시기에 굉장히 넉넉한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네요. 전체적으로요, 안정성과 그리고 내구성 그리고 악기의 보호성들이 뛰어난 제품이고요. 가격대는요 123,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요, 하드 케이스 사거나 폼 케이스 사기 좀 무리이거나 좀 부담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네요. 하드 케이스급 보호력을 가진 크로스락 일렉 케이스. 네, 안에 기타 한번 넣어볼까요? 안에 바디, 예, 하단에 바디 받침대도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넥보드를 띄어서 붙이고요. 오, 굉장히 딱 들어맞는 느낌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튼튼하다 보니까요, 이게 그냥 소프트 케이스라는 생각보다는 폼 케이스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그런 케이스예요. 이 가격대에 이 정도 퀄리티, 와, 이거 진짜 거의 6개월 동안 연구를 했고요. 1년 넘게 이제 이렇게 시연을 해보면서 이제 수리하고 이제 고치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 말이 딱 와닿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오, 드니까요, 안에 있는 기타도 움직임도 없고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 확 드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아, 크로스락 일렉 케이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